한수인. 수인아. 야, 오랜만이다. 평생 들어올 생각 없다더니 한국에 왜 온 거야? 오랜만에 하는 인사치곤 좀 그렇다. 가. 우리 부모님 놀래기 전에 가줘. 사인은 평생 손님이라고 하던데 연락 없이 왔다고 문전 박대하시겠어? 공사가 담화해서 좀 늦었다. 처가댁에 인사드리게 좀 비켜. 여기가 왜 당신 처가댁이야? 우리 이혼했어. 이제 남남이야. 야, 뭘 그렇게 사람을 경계하고 그래? 내가 무슨 바이러스라도 되냐? 더러워. 너 얼굴 좋아졌다. 미국에 있을 땐 말라 죽은 화초처럼 별 볼 일 없더니. 역시 한국물이 좋긴 좋구나. 예뻐졌네. 당신 나한테 접근하면 안 되는 거 몰라? 그거야 미국에 있을 때 얘기지. 가. 경찰 부르기 전에. 많이 컸네, 한수인. 눈 똑바로 뜨고 대들 줄도 알고. 너 나 안 보고 싶었냐? 나 너 보고 싶더라. 나 너랑 사는 거 되게 피곤했었거든. 너 입 다물고 사람 피 말리는데 뭐 있잖아. 근데 말이야, 떨어져 있으니까 좀 보고 싶더라. 자꾸 네 생각이 나는데 열받고 짜증나고 미쳐버리겠더라니까. 그래서 돌아왔어. 아무리 지긋지긋해도 뭐니 뭐니 해도 마누라가 최고라잖아. 안 그래? 나 새 인생 시작해서 잘 살고 있어. 아니, 열심히 살고 있어. 난 당신 다 잊었어. 지난 5년 내 기억 속에서 다 지웠다고. 그러니까 돌아가. 우린 끝났어. 누구 마음대로? 새 인생을 시작해서 열심히 사신다? 근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역같냐? 난 그게 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. 나 당신한테 잘못한 거 없어. 그러니까 돌아가.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! 근데 이게... 지난 5년의 기억을 다 잊었다고 하더니 머리로만 잊었네. 네 몸은 아직 나를 못 잊었구나. 죽고 싶지 않으면 까불지 마. 알겠냐? 니네 우아하신 어머니, 수준 높은 아버지. 좋은 기분에 봐도 밥맛 떨어지고 재수없고 기분 잡치는데 너까지 이러니까 영 안 땡기네. 오늘은 이쯤에서 돌아간다. 아, 궁금할까봐 사는 말인데 나 아주 돌아왔다. 또 보자, 한수인. 홍지야, 놀랬지? 미안해. 네가 못 보게 하고 싶었는데 미안해, 홍지야. 엄마한테 힘을 줘. 엄마 이겨낼 수 있게 힘을 줘. 차 세워. 수인아! 오빠. 너 여기 왜 이러고 있어? 그 사람이 찾아왔었어요. 뭐야, 황성태가? 네. 괜찮아? 아무 일도 안 당한 거야? 네. 괜찮아요, 아빠.
엄마, 저 괜찮아요. 너 정말 여기 있어야겠어? 아직도 늦지 않았어, 수인아. 아니에요. 저 여기 있을래요. 당장 내일이라도 사람을 사자. 24시간 붙어있게. 그리고 회사 나가지 말어. 집에만 있어. 아니, 지방에 가 있든가 하자. 아빠가 알아볼게. 아빠, 저 정말 괜찮아요. 아빠가 안 괜찮아서 그래. 많이 놀랬어? 대체 찾아와서 뭐라 그러든? 별말 안 했어요. 여보, 왜 찾아온 걸까요? 아직 자세하게 몰라.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. 근데 유 감독이 데려다 준 거 아니었어? 데려다 줬어요. 근데 유 감독이 돌아가자마자 와서. 이걸 은지혜미가 끓였다고요, 아버님? 그래, 민수가 시킨 모양이야. 은지혜미가 음식 솜씨가 좀 있어서 민수가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. 저기, 아버님. 그래. 저 애비가 무의미한 일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리고 저도 뜻있는 일보다 돈이 먼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알아. 알았어, 애미야. 그래서 민수한테 잘 얘기해 볼게요. 무의탁 노인들 진료 계속할 수 있도록 다시 설득해 볼게요, 아버님. 그래. 오빤 왜 아직 안 오지? 나랑 같이 나왔는데. 같이 나오다니? 아, 아까 일이 좀 있어서 오빠 회사에 갔었거든요. 그래? 혹시 회사에 한수인 작가도 있디? 네? 네. 혹시 한수인 작가 뭐 어디 간다 그런 소리 못 들었어? 가요? 어딜요? 아, 뉴질랜드에 간다 그랬었는데 못 갔다더라고요. 간다 그랬는데 못 갔다니? 그게 무슨 소리야?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, 엄마. 반갑습니다. 어서 오라, 현수야. 어디 밥 먹자. 아, 씻고 옷 좀 갈아입고 올게요. 현수야. 순정 씨 왜요? 무슨 할 말 있으세요? 엄마 도저히 궁금해서 못 참겠다. 뭘요? 한 작가 아직 외국 안 갔니? 엄마 그걸 어떻게 아세요? 혹시 수인이 만나셨어요? 그래. 너한테 도시락 싸갖고 온 날 병원 앞에서 만났어. 그러니까 엄마는 수인이가 외국 나가는 걸 알고 계셨어요? 근데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? 그게 뭐가 중요해? 대답해. 나 솔직히 엄청 신경 쓰인다. 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외국 나간다 그러더니 왜 돌아온 거야? 걔 나한테 거짓말 시킨 거야? 제가 못 가게 했어요. 뭐? 제가 수인이 못 가게 공항에 가서 붙잡았어요. 너 지금 뭐라고? 너 지금 뭐라 그랬어? 네가 한 작가를 어떻게 해? 그동안 제대로 말씀 못 드린 거 죄송해요, 엄마. 저 수인 좋아해요. 아니, 수인 사랑해요. 오빠! 사랑? 너 지금 엄마 앞에